짧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테나시아 LTE 연예 뉴스 황영진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S가 28회 서울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최고 앨범상 본상까지 상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성함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도 여러분들의 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나 목소리 에너지가 우리 작업에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의 팬입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아, 멋져요. 아, 그러면은 네. 내가 조만간 우리 BTS 분들 그래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나랑 함께 찍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사이도 그래 해줄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BTS가 내 팬이래잖아. 나 아미거든. 아미가 팬이라며.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말이 그렇다는 거야. BTS 얼마나 멋지냐. 정말 나 더 팬 될 거야. 재치 있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가 운영하는 이 포차 속 문구가 이 네티즌들에게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광 씨는요, 이 포차에 대한 문구가 야동파의 형식이고 약간 메뉴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성광은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박성광의 지인이 운영을 했었고 바로 영업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네. 진작에 바꿨었어야지. 네. 이렇게 야한 거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던 시대는 지났어요. 맞아요. 그 형도 네. 이제 야한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난 좋아해.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주진모 씨가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주진모 씨는 10살 연하의 의사를 만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면서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 부럽다 부러워. 예. 아 주진모 씨. 야 영진아. 네. 야 주진모 씨도 보면 네.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또 의사분도 만나고 한 거 아니야. 네. 너 주변에 아는 의사 없냐? 아 주변에 의사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어 누구? 장의사라고. 아 서기 장씨야? 아니요 장의사. 형 죽을 때쯤 되면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럼 죽을 때 소개팅이 가능한 거야? 그럼요. 그때라도 부탁한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하하가 셋째 임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는데요.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행지에서 굉장히 뜨거웠다. 와인 한 잔 먹으니까 별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다. 그래서 태명이 바로 하와이라고 합니다. 야, 아까 장소 이름을 따가지고 하와이로 진 거 아니야. 네네. 와, 멋있네. 네. 영진아, 너는 셋째 계획 없니? 아, 셋째 계획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야, 그럼 너도 그 좀 하와처럼 장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네. 태명을 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면 넌 뭐냐? 일단 식탁. 너 아직 건강하구나. 부럽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이희정 씨가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황영진의 풍문 픽업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프지 않고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희정 씨 예전에 네. 아프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아픈 모습을 막아주고 그런지 네. 건강하다고 해도 자꾸 걱정이 돼. 아니에요. 진짜 건강해요. 지금 몸이 근육으로 뚱뚱 뭉쳤어요. 진짜로. 야, 근육 있다고 다 건강하냐? 형처럼 없는 것보다는 건강해요. 그건 그렇지. 어쨌든 이희정 씨 곧 드라마로 복귀한다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LTE 연예 뉴스 황영진 김일이었습니다.